안녕하십니까. 정말 오랜만이죠. 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냐고요? 그래요. 좀 쉬었습니다. 저에게도 재충전이 좀 필요하죠. 맨날 올리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. 네, 잠깐 텀을 좀 가졌어요. 자,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일단 암을 사왔어요. 암 쪽에 중점으로 일단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 차량에는 아주 거대하고 육중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. 그 비밀은 얘와 관련돼 있습니다. 얘와. 얘랑 관련된 비밀이 있어. 와. 자, 이리 빠르신 분들, 제 영상을 좀 보시고, 빠르신 분들은 이미 캐치를 했을 것이고, 이거랑 왜 연관이 되어 있지?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잠시 후에. 아, 이제, 자, 여러분, 지금 이 차량 안에서는, 제가 지금까지 3대 냄새 차량이 있었어요. 제 영상에 보시면, 예전에 저 클릭.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클릭 차량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그 아반떼인가 그런데 그 까나리 액젓 같은 냄새가 엄청나게 심한 두 번째 차량이 있었고, 야, 이게 지금 최고 극도로 얘가 대장이에요. 얘 이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그 고기 썩은 내 플러스 그 우리 군대에서 발 안 닦으면 발에서 썩은 내 나면 그 꼬락내 나잖아요. 그거 곱하기 100배가 나요 지금. 무슨 간장 썩은 내 같은 곳부터 해가지고 온갖 세상이 안 좋은 썩어 빠진 와 냄새들은 지금 이 차량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 차량을 맨 처음에 구입하고 이 안에서 뭐가 썩은 줄 알고 두리번두리번 거렸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. 지금 여러분들 이 시트에 이거 냄새 되게 심한데. 이거 제가 창문을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 열어놨었는데 아침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지금은 창문을 못 열어놓지만 그 전까지 창문을 다 열어놨었거든요. 와, 지금 이 안에서는 아니 이분 이 안에서 무슨 돼지를 키웠나? 애완용 돼지를 키웠나? 와, 냄새가 쩔어요 진짜. 이거 암덩어리야. 이거 바이오가 한 5명 보고 갔는데 이거 문 열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냄새 때문에. 와, 차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지 전 도통 이해. 야,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차 안에서. 자, 일단 저는 이 차량이 지금 그리고 제가 좀 얍삽한 게 이 차량이 원래 사실 한 조쯤에 서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형님이 여기까지 지금 손수 차량을 이동을 해놓은 거예요. 저는 도저히 이 차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. 자, 이 차량이 이미 출발하기 전서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. 탁송하시는 기사분께서 이 차를 못 끌고 오겠다. 접근하는 것도 진짜 손 떨리는 거 봐. 탁송 아저씨께서 이거는 진짜 못 끌고 오겠다. 자기도 비유가 약한 건 아닌데 이 차량을 도저히 못 끌고 오시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약간의 좀 웃돈을 주고 그렇게 가져온 차량이에요. 냄새 정말 심해요. 뭐냐 이게. 저는 이 차량이 입고 되고 나서부터 이 차량이 사고 유무조차도 보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. 뭘 뜯어보질 못하겠어. 일단 딜러의 무사고라는 얘기만 듣고 차량을 지금 거의 뭐 방치 상태에 이렇게 좀 놓고 있습니다. 거의 뭐 방치된 거예요. 얘는 야,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날 수가 있지? 이게 제가 봤을 땐 진짜 거짓말 아니라 돼지 같은 거. 안 팔았어. 체킹 콜. 잠깐 안 해줘. 이게 이 냄새가 어떻게 이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짐승의 털 같은 게 산 게 있고 막 널려 있는 걸 보니까 보이시죠?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 돼지 같은 거 키웠던 것 같아요. 애완돼지. 이 뒤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무슨 이게 무슨 짐승의 배설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해본 건데 이 차량은 어떤 애완동물 즉 돼지 계열이나 개 계열? 이 고양이는 이렇게 냄새 안 날 거야. 돼지나 그냥 느낌 자체가 돼지 같아 그냥. 애완돼지를 운반하던 돼지 이동용? 자동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저는 계속 이렇게 촬영하죠.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털이 굉장히 많죠. 이 털들이 제가 봤을 때 돼지 털 같아요. 더 이상 뭐 손대기도 싫고. 야, 중고차 수출하면서 이렇게 냄새 3대 장인 중에 네가 진짜 탑이다 진짜. 예전에 그 생서 썩은 그 차도 클릭도 진짜 경악스러운데 얘는 얘는 진짜 냄새가 이게 뭐 다 돼지똥이냐 이거? 냄새. 자, 여러분 체험담 모십니다. 이 중고차 수출 박진규가 지금 엄살 피는 게 아니냐. 탄스
쓰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판매가 거의 힘들고 악성 재고 암 덩어리를 지금 캔슬을 나왔어 내가 암 덩어리를. 그러니까 이거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아, 자신이 냄새의 비위가 좀 강하다. 자신은 세상에 그 어떤 똥냄새 불어서 발꼬락도 쭉쭉쭉쭉 빨아먹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다. 그런 사람들은 이 영상 이거 저 야 이거 체험하러 오세요. 제가 무료로 체험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료 체험으로다가 이 창문 닫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5분간 혼자 고독의 시간, 혼자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릴게요, 여러분들. 아우,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냄새가.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자 어쨌든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런 차도 있다 대한민국에.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채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. 진짜 이거 체험하실 분들은 진짜 오세요 여러분들. 제가 체험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진짜 체험해 드릴게요. 와 냄새 진짜 좋은다. 얘는 지금 이게 본네트도 안 닫혀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야 이 뭐냐 이거. 근데 거치하는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. 아, 얘는 정상적인 차가 아니야. 내가 왜 이 암을 샀을까? 저요? 응, 내가 왜 이 암덩어리를 샀을까? 아, 진짜. 계속 고뇌하게 되는 그런 차량이요. 안 다쳐. 자, 다시 한번 세게 볼게요. 혹자들은 말합니다. 세게 안 다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하지만, 세게도 안 다쳐요, 여러분들. 고장 났어요. 뭐, 안에 부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진짜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. 언제나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만득이라는 표현이 나왔지? 가득가득. 죄송합니다. 만득이 저 취소예요. 만득이 핫도그가 갑자기 먹고 싶네. 저 인천에 가면은 저 월미도에 감자 덩어리가 막 덕지덕지 붙은 만득이 핫도그가 있는데 배고플 때 있잖아요. 여러분 그 배가 어설프게 고플 때는 맛이 없는데 배고플 때 거기다가 설탕 한 바가지 회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케찹 저 머스타드는 잘 써서 안 좋아해요. 그 두 가지 조합으로 먹으면 진짜 꿀맛이야. 지존 맛. 자 이번 주는 월미도 가서 만득이 핫도그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. 자 체험자 모십니다. 자신의 코가 강력한 개코급이다. 그 어떤 냄새도 막강하게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안녕.